언젠간 슈퍼 개미! 여보, 응? 망했어. 왜? 자기 들어왔을 때 나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던데. 자고 있었지? 응. 뭐 못 팔았어? 300만 원짜리 개꿀잠 잤다. 아, 확실히 지금 내일 또 쉬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가 안 좋잖아. 응. 차익 심리가 엄청 강해. 아침에는 좋은 거 아침에 나이스 대비 막 개폭등하는 거야. 막 팔았어. 막 팔니까 또 막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침에 얼마나 웃겼냐면 나이스 대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르기를 9% 올랐어. 9%. 막 팔았다? 그러더니 쭈르륵 떨어지더니 다시 마이너스 5%로 막 찍는 거야. 또 막 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딱 그냥 제자리로 딱 오더라고. 아니 그래도 좀 팔았으니까 다행이다. 딱 그랬거든. 자고 일어났는데 에르티베크 9% 갔다 왔더라고. 300만원짜리 개꿀잠 잤다. 아우 자지마. 아 이렇게 이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졸렵지. 아 이렇게 너무 졸려운데 이거. 아 미치겠네. 우리 내가 봤을 때 우리 텔레그램 친구들이 다 깐 것 같은데 위에서. 내가 이거 급등하면 까라고 그랬거든. 아이씨. 아 그리고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또 우리 딱 하나 또 수익 난 거 있어. 뭐. 내가 그랬잖아. 그저껜가? 전기차 이제 붙었다고 사라고. 내가 전기차 요 관련주들 별로 안 좋아해. 사실 뭐 원천 기술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삼성 SDI만 빼고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삼성 SDI만 좋아해. LG화학. 근데 LG화학은 저 케미칼 사업부가 원체 크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막 내가 그랬잖아. 상신 EDP 그거 사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포스코 캠텍 그거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어제 포스코 캠텍 올랐나? 딱 봤는데 하나도 안 오른 거야. 그 종가에 막 샀어 이거. 6.3% 오른다. 이제 호하지 말자. 뭐 방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호하다가 그냥 끝나. 그냥 매일 호하다 끝나. 장이 이렇게 힘든데도. 근데 가는 것들은 가. 가잖아. 금강공업 같은 것도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고. 또 뭐 오르지? 뭐 전체적으로 아니 오늘 계좌가 좀 올랐어.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괜찮아. 전기차들 괜찮고 건설주들 괜찮아. 포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좋은데 오늘 막 호 엄청 나왔어. 뭐라 그랬나? 텔레그램에 뭐라 그랬냐? 아 저거 사라 그랬구나. 그 내가 그 유사트레이드하면 그 리딩이 하나 뭐 그거 막 오는 게 있거든?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와. 낚시로. 근데 내가 차단을 안 시켰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당분간은 중국이랑 관련된 종목은 절대 손대면 안 된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중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뭐 이야기가 돌고 있어가지고 뭐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샀어. 파라다이스 샀어. 그래가지고 아니 어제 저녁에 이거 실적도 떴거든. 이제 5월치 괜찮더라고. 자동차도 실적 떴고 자동차도 판매량이 떴어. 미국은 좀 괜찮은데 한국 쪽이랑 미국도 외가 좀 노답이더라. 오늘 어떻게 되나? 오르냐? 오늘 올라 0.4. 많이 올랐네 그새. 야 씨 바닥에서 50% 왔어 자동차. 아 근데 의미 없는 거야. 50% 올랐다가 살 거야. 살 거야. 아니 안 사. 난 요런 구조면 얼마가 가든 이게 따블이 가든 뭐든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랑 상관없고 건설이 오늘 조금 괜찮고. 아 그리고 환율 다시 떨어졌어. 그때 팩트맨 형이 그거 무조건 사라고 폭락했다니까. 아니 단기 고점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안. 아니 그게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야. 난 그 방송 되게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 그거 절절 맞는 얘기야. 내가 그쪽에 잘 몰라서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환율이나 이거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딱 나오니까는 저러면 안 되는데 떨어지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오르냐 떨어지냐를 맞췄다는 얘기 아니야. 그 지점에서 사세요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그 사람은 산 거야 본인이? 샀냐고? 몰라. 근데 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까지면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다 맞고 뭐 환 갔다가 또 달러 갔다 뭐 할 거야. 그거 갖고 뭐 달러 이자 받는다고 해도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냥 다 깨지는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람의 공포심을 그랬죠. 강남 부자들 뭐 그거 다 한다고. 그래서 막 이번에 1300원에 1400원 갔네 하잖아. 꼭 단기꼭점 나오네. 주식시장이 이런 거라니까? 투자가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막 경제학자들
똑똑한 사람들도 어? 우리 나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안 좋네? 지금 건설 돼야 돼. 오늘 우리 부동산 얘기하기로 했잖아. 응, 맞다. 오늘 부동산 얘기, 부동산 얘기 해야지. 응. 부동산도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근데 로우 데이터를 봐야 돼. 지금 대구나 이런 데 분양가 2천만 원이야. 분양 싹 다 되고 있어. 봐야, 우리 나는 그걸 올라오는 거 보잖아. 그 왜 그런가 보거든. 그럼 사람들, 오, 황당하네. 사람들, 저거 말도 안 돼. 저거 누가 사? 막 이러고. 근데 팔려. 희한하지. 사기라고 그런다고 막 다. 근데 현실을 안 받아. 인지부조가 일어나는 거야. 얼마 전에 일산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전, 그 다음날인 며칠 뒤에 되게 좋은 기사가 나왔어. 동아일보야. 근데 지금 사실은 원래 언론도 있잖아. 결국은 자금력이야. 사람들이 조중동을 얘기해 왔는데 그거는 우리의 그냥 뭐 욕하고 하는 거는 일종의 뇌피셜인 거고 실제로 정보도 자금력이거든. 회사가 크고 또 애들의 그 자금력이 큰 애다 애들이 좋단 말이야. 좋은 애들이 온다. 똑똑한 애들이 와. 그런다. 옛날에 뭐 언론고시 오고 해가지고 서울대도 연고대도 온단 말이야. 확실히 일을 잘해. 동아일보가 그 기사 질이 확실히 그 좋긴 좋아. 경기 북서부 아파트 지금 그런 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마지막에 진짜 좋은 얘기 했어.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혹시 냉철 TV 근데 일산 테크노밸리, K벨처밸리 등 자족 기능 강화해야 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보면 지금 서북부의 수도권 규제 같은 거를 갖다 혜택으로 바꿔줘서 그쪽으로 좀 옮기게 좀 하면 그 한 해결 되는 거거든. 철도 깔고 이런 걸로 해결 안 돼.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이분 칭찬해줘야 돼. 정혜원 기자.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분이네. 역시 냉철대. 좋은 기사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땅은 막 금은 그거나 K밸리 무슨 벤처밸리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 판교하고 분당하고 일산하고의 그 차이인 거거든. 그 혜택을 줘서라도 그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균형을 주게 되면 한 큐 해결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봐. 3기 신도시를 맨날 그렇게 한데도 3기 신도를 막 어거지로 막 짓자니 이거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또 레포트, 건설 레포트 나온 3기 신도시 대 수혜주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어. 그래서 태형건설이 뭐 수혜주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태형건설 좋지. 많이 올랐잖아. 근데 건설 봐. 안 된다고 막 그러는 지금 다 죽는다 하는데 봐봐. 태형건설 바닥에서 얘는 또 58% 올랐어. 지금 엄청 올랐단 말이야. 건설주 안 된다 그러는데. 왜냐면 건설주 최악이지. 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하도 하도 망쳐놓고 박살을 내놔가지고 더 갈 데가 없는 거야. 원체 퍼가 막 2, 3 막 이렇게까지 줄여놓으니까 자연 반등만 살짝만 나와도 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쭉 올라가 버리잖아. 건설주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약간 건설주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집을 있잖아. 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단순한 거야. 우리나라 내 집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몇 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안 세봤니? 응. 나 이거 자동차 사고 가면서 세봤는데 하나, 둘, 셋. 아, 이거 여덟. 손 안 돼. 발가락 하나, 둘, 셋. 원룸 이런 거까지 2천만 개 조금 넘게 돼. 2천만 개 좀 넘는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쓸까, 그거를. 2천만 개 집 하나 갖다가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내가 옛날에도 한 얘기야. 아주 단순한 거야, 이거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개 정도 되잖아. 어? 50년 쓴다고 해봐. 예전에 30년 썼는데 이제 50년 쓴다고 해봐. 뭐 재건축 강화되고 막 했으니까. 그러면 2천만 나누기 50 해봐. 2천 넘어? 2200만? 2100만? 막 그래. 2천만 나누기 50! 2천만 나누기 50! 몰라. 40몇만 되잖아. 1년에 40몇만 개, 몇만 개 지어야 돼. 안 지면 이제 집 모자라서 사람들 막 나앉아. 그런단 말이야. 그 1인당 단위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멸실주택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구가 왜 막 그런 데 몰리냐면 대구에도 부자들 있잖아. 공단 사장님들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디 막 서구 막 이런 데 안 간단 말이야. 내 거기 출신이야 거기. 그 사람들 사고 싶은 좋은 아파트가 딱 나오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보다 공급이 작으면 가격이 그렇게 2천만 원 분양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대구가 무한정 집을 못 늘려. 갑자기 뜬금없이 막 쫙 어디 칠곡 가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대구가 발전하게 되면 칠곡이나 이런 데 도시가 무너지고 칠곡 이런 사람들이 대구로 이사를 와.
어? 전주가 발전하잖아? 그러면 근처에 그러면 조그만 데가 없어져. 그래서 전주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전주가 엄청 비싸, 아파트 값이. 안 떨어져. 대구도 그런 거 안 떨어져. 그래서 개거품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 시골이 막 어? 서울 근교보다도 더 비싸다고, 막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고 한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 무한정 공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냥 뜬금없이 그거 갖다가 뭐 바다 어디 막 논 위에다 짓는 게 아니잖아. 옆에 인프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또 뭐 그 호수 있잖아. 그 수성구 가면 그 호수 있고 좋은 데다가 하면은 그거 거기는 도는 사람들 그걸 지불을 하는 거야. 이거를 리칼로드의 차액지대론인가 그 이거 보면 나와. 아주 쉬운 거야. 이거는 나는 차액지대론을 되게 나중에 읽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어 당연히 뭐 사람들 돈이 생기면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그게 차액지대론이더라고. 그런 게 인천이 생각보다 집값이 안 오르는 게 공급이 많아. 만약에 송도가 조금 더 작아서 공급이 좀 적었으면 폭등했겠지. 인천 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더 폭등했지. 근데 원체 거기는 규모가 크잖아. 꽉 찼면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격 상승이 좀 가팔라지겠지만 공급량 자체가 다른 거야. 수급이 이게 그런 거니까 대구가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작은 거야. 그런 알짜 아파트 같은 게 그런 거라니까. 근데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음에 내가 사실은 어제 데이터를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좀 아리까리해. 아 이거 갖고 지금 상승이 멈췄고 뭐 약간의 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조금 상대편이 이제 정신 승리하기 딱 좋은 각이더라고. 그래서 그건 오늘 건설 얘기로 가는 걸로 하자. 건설 얘기로. 그래서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되고 그런데 분양하는데 주가들이 괜찮은 거야. 아파트들이. 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거고 베트남 모멘텀이고 세력이 버리나 봐 이제 쪽쪽 빠진다 이제 도로 내려온다. 건설주라니까. 그러니까 건설주 만약에 우리가 심리로 보면은 건설주 투자해야 돼. 안 되지. 건설주 적폐 세력들 아니야. 절대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고 거기서 이제 좀 좋아지는 것들 3기 신도시 하면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영원히 이걸 눌러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약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적으로 생각의 딜레마를 바꿔가지고 거기에 자급자족 시티가 생기면서 그 창릉 같은 게 생기면은 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지. 그렇잖아. 김포나 이런 데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검단 신도시 이런 사람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안 그래도 서울 들어가기 힘든데 앞에다 그냥 떡하니 그냥 숨을 딱 그것만 딱 해놓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답답하고 환장하는 거야. 이해되지? 아까 그 얘기했지만 국민연금공단 그런 걸 이제 전주로 내려보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주가 뭐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전주 주변이 죽는 거야. 그쪽으로 온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한 그런 시골 같은 게 없어지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 미국도 보면 우리 막 차 타고 막 횡단 가면 옛날에는 여기가 도시였다는데 막 점점 사람 줄잖아. 점점 모이면서 그래서 커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이거 되게 긴데 이거 엄청 긴데 예전에는 물질사회였어. 예전에는 물질사회고 농경사회고 그랬단 말이야. 공룡.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사회야. 주식으로 내가 만약에 성장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 그래 여의도로 가야 돼. 주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 땀도 막 독도에서 혼자 막 주식 공부 막 책 안 돼. 점점 모이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미혼이야. 그럼 예쁜 여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면 어디 가야 돼? 여자 많은 거. 그래 여자 많은 거 어디야? 서울이야 서울. 서울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전라도는 못 떠나겠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전주 가야 돼. 내가 경북 못 떠나. 그럼 대구 가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주변이 막 초토화해. 그때 어떤 형이 그랬더. 아 그럼 지방은 죽으라는 얘기냐. 지방은 균형. 막 그런 얘기 있는데.